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월 3일과 4일에 대한 예보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오늘은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내리는 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현재, 즉, 오늘 2021년 2월 1일에 대한 기압 배치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아침만 해도 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상에 있던 저기압은 일본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서고 동저영의 기압배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면서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파는 저번과는 달리 아까 여기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이렇게 남하함에 따라 내일은 여기 있던 고기압이 벌써 일본까지 남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던 고기압이 일본으로 가면서 내일은 반대로 온난한 바람을 불어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화북 쪽에 있던 지상 저기압이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게다가 상층에서는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저기압성으로 인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눈은 스케일을 감안하자면은 일단 지상의 저기압은 내일 서해에서 내륙으로 들어올 때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아주 빠르게 통과하다 보니까, 즉 원래라면은 저기압이 기압골 전면에 있어야만 비로소 발달하는 것인데요. 내일은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아주 빠르게 동진하면서 내일 밤이 되면은 기압골하고 상층 기압골의 위치가 같아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저기압 자체가 폐쇄화되면서 여기 있는 저기압은 내륙으로 가면은 약화되어서 사라지고 대신에 기압골 형태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저기압성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온난한 바람은 온난한 바람대로 들어오고 차가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대로 이렇게 기압골 형태로 들어오면서 한림전선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한림전선은 저기압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다만 내일은 이러한 저기압이 폐쇄화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폐쇄화된 전선이 지나감에 따라 내일은 일단 초반에는 온난한 공기가 확 들어와서 눈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들어온 후에 곧바로 폐쇄화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하여 지나가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상층에 있는 한기가 지배하고 있고, 지상으로는 온난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층과 상층 간의 기온차가 벌어져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구름대가 높이 높이 발달할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난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눈은 수상 당뇨비가 낮은 습설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강수량과 적설량이 거의 비슷해서 비록 내일 강수량은 많다고 할지라도 적설량이 아주 극단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날씨가 추워도 내일 되면은 온난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가는데요. 다만 일단은 지금 습도가 낮기 때문에 습구 온도가 낮아서 눈비 경계에는 보시면은 서울 지역은 눈으로 오겠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눈이 오게 되면은 눈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차가운 공기 때문에 쿨풀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눈이 오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눈이 비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안가 중에서 길이 좀더 높은 뭐 충남 서해안 그리고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온난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습도도 높아서 이 지역은 습구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이 지역에서는 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낮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눈과 비가 갈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일 낮 기온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신기하게도 경남 지역도 습도 온도가 낮아서 눈이 올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다만 이 지역은 눈구름 자체가 오지 않아서 그냥 뭐 눈비 경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지역은 내일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눈이 오는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일단 남서풍이 이렇게 확확 불어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찬 공기가 다시 이렇게 남하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던 눈구름이 점점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개의 눈구름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겠지만 이 눈구름을 전체로 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눈은 아까 본 것처럼 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여기서 발달한 눈구름이 곧장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까지 확 들어오게 되면서 내일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서울은 서울 전역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 남부, 특히 경기도 서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양의 눈이 오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 제설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눈이 처음엔 이렇게 오다가 점점 이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눈이 오는 시간은 3시간 내외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3시간 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뭐 가시거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만큼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경우는 온난한 바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개의 눈구름만 보면은 남해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형태를 보이겠지만 후면에서 남아하는 상고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묻게 되면은 눈구름 마치 남동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레이더를 보실 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만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강한 대류세는 이렇게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고, 대려 눈구름의 전체 집합은 이렇게 남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던 눈은 점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점차 강원도 영서, 그리고 충북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 기온이 내려간 다음에 눈이 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지역의 수상 가능성이 더 크고요. 북서쪽으로 갈수록 수상 가능성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는 내일 눈이 잘 뭉쳐져서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리 눈사람을 만드시기에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눈이 오는 시간은 내일 저녁 한 7시 이거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 눈이 올때 한방눈처럼 내리기 때문에 오리 눈사람 아니면 그냥 눈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눈이 그친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절기는 절기인지 내일 절기가 입춘인데요. 눈이 그치고 나서 한기는 내려오지 않고 한디지트가 북쪽으로 올라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가운 기단에서 벗어나서 온난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빠지겠지만 그래도 한파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월 3일과 4일에 대한 눈 소식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